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은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장난광재 유튜브 채널 깜짝 이벤트 그 첫 번째. 자, 바로 독수리 가면 무기 세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금은 그 이벤트에 총 18분의 구독자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그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벤트를 진행해 줄 뚜뚜를 소개합니다. 뚜뚜! 안녕? 난 뚜뚜라고 해. 어우, 저기 뭐야? 다 달걀이야? 아니야, 뚜뚜. 이건 달걀이 아니라 빙고 게임이란다. 아, 빙고 게임 들은 적 있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자, 우선 총 18명의 구독자분들이 신청하셨고, 그 중에서 자, 한번 얘기해볼게. 첫 번째로 민석장님 12번 공룡 알 장난감을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12번. 12번. 자, 여기다가 12번 볼을 넣을게. 얍. 자, 이번에는 켜니님 35번 러시아워를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러시아워는 러시아워 그 성룡 나온 피규어인가? 얍. 35번. 얍. 자, 이번에는 이것저것 취미생활님 23번. 23번이고 그리고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얍. 그리고 박호영님은 10번. 10번을 선택하셨고, 트럭 모형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얍! 이번엔 서지안님은 82번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캐러로 프라모델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프라모델! 그리고 안정환님은 17번. 자, 17번 신청하셨고, 마인트가인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용자 로봇이지? 이야! 그리고 조민영님 16번을 신청하셨고, 초파 5종 로봇 세트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야, 자, 이번에는 에바TV님 43번을 신청하셨고, 43번 마인크래프트 피규어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마인크래프트? 나처럼 생긴 마인크래프트 말이야? 이야. 그리고 토이찬찬님은 41번 원피스 프라모델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41번 원피스 고무고무. 그리고 문주환님은 45번이고 마인크래프트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45번을 신청하셨군요. 쭝. 그리고 심호영님은 30번을 신청하셨고, 30번. 그리고 레고 바이오니클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바이오니클.
그리고 김희진님은 38번을 신청하셨고, 38번. 띵. 콩순이, 시크릿 쥬쥬, 타요, 뽀로로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콩콩콩콩콩. 콩. 자, 이번에는 안치우님은 18번을 리뷰, 18번을 신청하셨고, 18번. 그리고 구슬동자 세인트 드래곤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세인트 드래곤 슈츠. 그리고 진혁헌님은 8번을 신청하셨고 8번.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마인크래프트 자주 나오네. 이얍. 그리고 모여스님은 48번을 신청하셨고 48번. 그리고 타요, 터니메카드, 로보카, 폴리, 콩순이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타요! 내 마음이 타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요! 타요! 그리고, 고창희님, 고창희님은 70번을 신청하셨고, 에이스맨을, 마이크로맨, 에이스맨을 신청하셨어. 에이스맨? 그 빨간색, 그, 로봇 아니야? 그치? 좌석으로 합치는 그거. 그거, 맞지, 맞지, 맞지? 좋아. 고창이님, 70번. 70번. 에이스맨. 그리고 한예은님은 59번을 신청하셨어. 59번. 한예은님은 고퀄리티 피규어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 고퀄리티 피규어면은 그러니까 핫토이 같은 건가? 아무튼 얍. 자, 이렇게 총 18개인지 확인할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어?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일곱, 그냥? 뭐가 없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둘, 셋, 넷, 다.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이네? 어떻게 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이구나. 아, 미안해요. 총 17명이네요. 제가 잘못했었어요. 17명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리고, 한 분께서는, 제가 장난감 황아 제가 아니라 장난감 제가 댓글에 장난감 제가 쓴 댓글에 답글을 달라고 써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셔서 아쉽게도 무효가 됐어요. 그분은 다음에 꼭 다시 답글에다가 꼭 달아서 다음엔 꼭 신청이 되도록 해주세요. 미안해요. 자, 그분은 지금부터 17명의, 자, 신청자 중에서 이 빙고 게임기를 돌려서 뽑도록 할게.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후후. 나도 몰라. 한번 확인해 볼까? 운명의 빙고 게이머! 돌아라! 돌아라! 아이고, 내 머리! 돌아라! 야치! 예! 예! 단한 명만 뽑힌다! 예! 예!
아, 이쪽으로 들어야겠구나. 미안해요. 이야! 나왔다! 과연 누가 됐을까? 난 너무너무 궁금해. 결과는 내가 가서 가져올게. 이따, 이따, 이따. 얏! 결과는 잔나깡제 유튜브 채널 깜짝 이벤트 첫 번째 독수리 가면 무기 세트의 주인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1번 토이찬찬님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토이찬찬님 축하해요! 잔나깡제 이메일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요. 잔나깡제가, 남겨주시는 다음날 바로 택배로 무료로 보내드린대요. 축하해요, 도이찬찬님. 뚜뚜, 고마워. 이젠 들어가렴. 알았어. 빠이빠이. 자,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깜짝 이벤트라는 것도, 이건 나름대로의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네요. 여러분, 앞으로도 자주자주 깜짝 이벤트를 열 생각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에 당첨되신 토이찬찬님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당첨 안 되신 다른 분들도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다음 이벤트를 또 신청해주세요. 다음에는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잔나깡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잔나깡제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